자, 지난 시간에는 세키 방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시켜줬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확대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트레이스 마야 들어갈까요? 트레이스 마야.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애니메이션 방식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패스라는 애니메이션 방식입니다. 그럼 이 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시켜주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패스란 뭘까요? 패스는 오브젝트의 이동 경로를 뜻하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가는 길을 뜻합니다. 자, 그럼 패스 애니메이션은 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미리 지정해줘서 오브젝트가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마야에서 직접 알아보기도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 패스 애니메이션의 한 예인데요. 자, 이렇게 구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구라고 보시고 이쪽에 있는 주위를 도는 구가 다리라고 보시면, 자, 이렇게 궤적을 그리고 있죠. 자, 이런 궤적을 패스 애니메이션으로 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스 애니메이션을 마야에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패스,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를 지정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동 경로는 탑에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커브를 선택하셔서, 자, 무작위로 이렇게 제가 커브를 그립니다. 자, 좀 약간의 나선형으로 한번 그려보죠. 나선형을 그린 다음에,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나선형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나선형에서 패스를 만들겠는데요. 자,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나씩 지워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올라가는 듯한 그런 효과만 좀 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나선형들은 나중에 마야를 배우시다 보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같은 것을 잘 이용하시면 정확한 나선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대충 그냥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나선형을 타고 올라가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냥 제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구로 구로 한번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구를 만들었으면 구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를 선택합니다. 자, 패스 선택하신 후에, 자, 여기서 애니메이트 패스, 그리고 두 번째, attach to pass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죠. 자, 두 번째, 자, 패스에 두 번째 그 attach to pass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attach to pass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면 이 구가 자동적으로 패스에 처음으로 가서 붙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그 타임 슬라이더와 이 패스는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자, 지금 타임 슬라이더를 보시면 처음 시작이 1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끝프레임이 100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자, 전체 프레임은 300프레임이지만 우리가 이 타임 슬라이더 안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프레임 수가 100프레임이니까 이 패스도, 자, 패스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100프레임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타임 슬라이드를 늘려서 300프레임으로 이렇게 300프레임으로 잡아주셨을 경우에는 이 패스의 끝이 300프레임으로 끝나겠죠. 자, 이러한 수치는 이 타임 슬라이더 처음 만들 때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수정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잘못 프레임 수를 정했다고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패스 애니메이션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보죠. 이렇게 나선형을 타고 오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패스를 만들어 보면 재미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패스 애니메이션은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패스 애니메이션을 줄때 감쪽격으로 꼭 따라붙는 그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는 지워버리고, 자, 이 패스만 다시 쓰기도 하죠. 자,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 패스 애니메이션의 속성이 사라지겠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부가적인 그 옵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엔 구가 아닌 자 코너 하나 꺼냅니다. 코너 하나 꺼내서 조금 키워보죠. 코너를 꺼내서 이제 패스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대로 패스에 attach to 패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플레이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 한 가지 해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 콘이 이 선을 따라서 그냥 세워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눕혀져서 미사일처럼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럼 콘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눕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히면 궤적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 패스를 선택을 하신 후에 attach to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지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주면 당황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서 같이 앞부분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냥 뭐 미사일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고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배우신 옵션인데요. 자, 우선 자 패스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attach to 패스의 옵션 박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보시면 팔로우라고 있죠. 자, 이 팔로우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죠. 자, 팔로우를 클릭하신 후에 자 attach를 해줍니다. 자, attach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가나 보죠. 자,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금 세워져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것은 역시 옵션 박스에서 앞 꼭지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 다시 한번 보죠.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패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 박스를 선택한 후에 자, 이걸 보시면 프론트 액시스와 업 액시스가 XY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자 바꿔주세요. 업 액시스를 Y로 클릭하면 프론트 액시스가 Y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attach를 시켜주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앞부분이 패스를 따라가게끔 설정이 되어졌죠. 자, 이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되는 그 방향을 바꿔줘서 그런 건데요. 자, 이러한 옵션을 잘 이용하시면은 어뢰나 미사일의 그 앞뒤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키면 앞부분이 이렇게 패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것을 애니메이션 시켜주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시켜줬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옵션을 한번 알아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을 그려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은데 방금처럼 attach to pass를 했을 경우에 위로 올라갈 때는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요? 자, 물론 처음에 선을 그릴 때이 안쪽부터 이렇게 그리면 시점이 이 안쪽부터 시작되니까 바뀌어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처음 그렸던 수고를 다시 또 해야겠죠. 자, 여기서 attach to pass 하실 때는 이 처음 시작점과 그 끝점이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패스의 시작점이 1프레임이 되고 끝점이 100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내려오는 애니메이션 시켜주려면 이 커브의 끝점과 시작점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100프레임이 있는 쪽이 1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커브에 한번 그 시작점과 끝점을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되돌리고요. 컨트롤 Z 키로 되돌려 놓으시고, 자, 패스를 선택하신 후에, 자, 모델링 모드로 가서, Edit 커브에 보시면, 중간에, 리버스 커브 다이렉션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클릭하시면, 이 커브의 지금 속성이 바뀐 건데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패스 선택하시고, 어태지 패스를 하시면, 자, 우리가 끝점으로 삼았던 곳이 지금 1프레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시작점이었던 이 밑에 부분이, 끝점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애니메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셋패스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패스 애니메이션과 셋패스케의 틀린 점은 패스 애니메이션은 먼저 길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따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셋패스케는 오브젝트를 먼저 세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서로 이렇게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인지 마야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셋패스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옆쪽으로 끌어다 놓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셋패스케를 주겠는데, 자, 셋패스케를 주는 방법은 예전에 배웠던 그 세키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1프레임에 놓고서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30프레임 옮겨서 또 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세키를 줬었죠. 자, 셋패스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1프레임에서 먼저 키를 주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한 40프레임 갈까요? 40프레임 가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옮겨줘서 셋패스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가 하나 생기게 되죠. 자, 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는 60프레임으로 가서 자, 이렇게 옮겨주고 자, 셋패스키를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점을 따라서 직선으로 패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90으로 갈까요? 90프레임으로 가서 또 옮겨줍니다. 옮겨줘서 셋패스키 클릭하시고 자, 그러니까 100프레임으로 옆에 있는 패스 애니메이션을 줬으니까 자, 100프레임으로 끝을 내보도록 하죠. 자, 100프레임에 가서 또 이렇게 움직여줘 셋패스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패스의 중간중간 구역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굴을 하나 더 줘서, 세키를 줘보도록 하죠. 자, 굴을 하나 더 주고, 자,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1프레임부터 시작해서 한번 옆에 그, 셋패스키를 준 구와 똑같이 한번 애니메이션을 시켜보죠. 자, 세키 단축키 S키죠. S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40프레임에 가서 약간 내려오면서, 자, S, 그 다음에 60, 60일 때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90일 때 위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일 때, 자,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키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켜볼까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자,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이 셋패스키를 그럼 왜 줄까요? 자, 이 셋키는 이동 경로가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 체크할 때 조금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셋패스키는 이동 경로가
이렇게 프레임 수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나와주니까 나중에 이 프레임 수를 조절할 때도 굉장히 쉽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 패스 애니메이션만 있어도 될 것을 왜 패스 키까지 만들어놨나? 자, 이것은 이러한 적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급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새키와 그리고 패스 애니메이션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